네, 오늘 아침에 천마산에 왔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땅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합니다. 이곳 천마산 중턱에 천마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하여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산에 습기가 있지만 공기가 매우 상쾌합니다. 이렇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에너지와 즐거움, 행복,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천마산 둘레길은 누구나가 맨발 걷기 산행을 할수 있게끔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은 돌과 황토가 골고루 섞여져 있어서 맨발 걷는데 지압 효과가 극대화되어 몸에 전달되는 지압 효과는 혈액순환과 아울러 오장육부,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세포나 근육, 뼈, 신경 조직을 되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맨발 걷기 운동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의학적, 과학적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의학적 과학 평가자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질병 치료 및 왕쾌가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를 그렇게 보세요, 보세요. 촬영을 하잖아요. 여사님. 여사님도. 뭘 촬영을 하세요? 여사님은 왜 맨발을 좀나 걷고. 맨발을 저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 그러셔서 그렇구나. 그냥 해서 돌아서 가니라. 아, 그러셔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예, 조심히 미끄러지지 않게끔 비가 왔으니까 조심조심. 어디 건강은 어디 나쁜 데는 없죠? 아니, 뭐, 간도 안 좋고, 혈압도 높고, 고지혈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하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살도 좀 많이 빠지고요. 아,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23년째예요. 예, 그래서 건강. 지금 직장은 없으시네요? 예? 직장은. 아니, 뭐, 다른 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번호거든요. 010에 예. 1288에 예, 5088이에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예, 교회는 우리는 새하늘 새땅 세안, 신천지 아, 이 신천지구나. 증거장막성자 아, 여기 신천지 새로 그, 생긴 교회 아니, 그 재교회 이만희 그, 총회장이 예, 총회장이, 여기도 여기 신천지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아 약속의 목자예요. 아,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서 책을 받아 먹고 아, 그러시구나.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아, 분이신데 아유, 계시록 1, 2, 3장에 예. 싸워서 이긴 자 예. 12장에 보면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12가지 복을 주신다고 이 아, 3장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해가지고. 예. 그러는데 어디서 싸워서 이길게요? 계시록 13장에서는 모두가 짐승의 왜 예전에 예. 몇년 되면 66표 막 그런 욕이 많이 들었죠. 네. 66표
받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받고도, 막, 받고도 예, 막 예. 얘기 나왔죠. 예. 그게 그 저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짐승의 표, 멸망자 예. 예.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아. 그들과 일곱 머리와 열 뼈 가진 짐승과 싸워서 이긴 분이 총회장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대단하십니다. 예. 계시록 12장에 예.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12장에 용의 무리와 예. 싸워서 이긴 자들이 예. 증거장막 성전을 예. 세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게 계시록 7장에 예. 14장에 추수되어서 나오잖아요. 예. 추수되어서 예. 나온 자들이 어디서 인을 맞냐? 7장에서 인을 맞아요. 인을 맞고 14만 4천을 완성하고 난 뒤에 흰무리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오늘날 어떻게 해요? 신천지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이상 수료하는 거 해마다 수료하는 거 들으셨죠? 네,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작년에도 10만 명 이 코로나19에 이 다른 데 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0만 명 이상 수료했어요. 아, 저작년에도 10만 명 이상 수료했고 네. 지금 금년에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종교생활 열심히 하세요. 예예, 예. 건강하시고 예예, 예예, 고맙습니다. 이 저기도 가시죠, 저기 예예, 예. 저기 황토 예예, 그거 가시죠? 예예, 예, 예, 그러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예, 아주 아주 신천 감사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자신의 종교 신념을 강하게 어필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은 누구나가 와서 뭐 종교적 신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건강을 첫 번째로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말을 하지 않아도 질병에 걸린 분이나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나에 대한 말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해 저야만 자신의 행복이 기쁘고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모든 일들이 의욕이나 활력이나 능동적이거나 아니면 에너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판단력이나 적극적인 활력이 넘치는 육체를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둘레길은 누구나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맨발 걷기를 하거나 등산화를 착용하여 운동을 한다면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대한 이러한 좋은 환경 조건을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둘레길은 황토길과 돌들이 많이 박혀 있어서 지압 효과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이 지압 효과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고
근육이나 뼈, 세포가 단단해질 수 있고 신경 조직이 더욱더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여 뇌 건강이나 오장육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맨발 걷기 산행을 통해서 직접 실천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운동을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아니면 1개월 아니면 그 이상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신체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은 우리가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검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열심히 가꾸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